Hey, what's good? What's going on?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자, 오늘 저희 채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해볼까 해요. 바로 어느 나라냐? 네팔입니다. 네팔이란 나라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나라예요. 저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즘 저의 음악 안내자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또 엄청나게 도판 힙합시스를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것이 네팔 힙합입니다. 이 네팔 힙합에 굉장히 핫한 랩스타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VTEN 이라는 래퍼예요. VTEN 이 래퍼는 리액션 비디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어를 돌고 있고, 단순히 이게 네팔을 대표하는 그냥 아티스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월드와이드로 반경을 넓혀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은 그의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바이브 자체가 네팔에 국한되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미국 힙합 쌔의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음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로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 취향이라는 것이죠. 래핑이 상당히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떤 음악에 빠졌냐 하면 이 VTEN의 곡 중에 CYPHER라는 곡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25일날 올라왔던 음악인데, 제가 이 곡에 무척 꽂혀있는 관계로 오늘 한번 이 네팔 힙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저도 느껴보기 위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생소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같이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VTEN의 CYPHER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댓글에 VTEN이 구속됐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속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인트로는 무슨 누아르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어우. 어우. 완전 누아르 영화네. 하하. 이거 무슨 일이야? 좋아. Let's go. Oh shit. 랩 스타일이 약간 비트 자체가 굉장히 그 미국의 웨스코스 바이브가 느껴지는데, 막 YG, 막 닙시 허슬 생각났단 말이에요. 근데 랩 스타일 느낌도 뭔가 그 닙시와 YG의 약간 바이브들이 뭔가 믹스된 래퍼인 것 같아. 갱쉿 있잖아요. 힙합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들. 아, 너무 도파인데요? 계속 들어보죠. 야, 씨, 이건 뭐 외국인은 내가 들어도 이건 굉장히 하드하고 미쳤는데, 이거? 와, 네팔에 이런 랩스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역시 지구는 넓고 랩스타는 많아. 우후! 아, 약간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 상대방을 내리꽂는 느낌 있죠. 진짜 그 말벌 있잖아요. 킬러 B가 상대에게 독침을 쏘아대는 듯한 느낌의 이 랩플로우가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가 있네. 아, 들어볼게요. 야, 이거 완전 갱쉿이다, 갱쉿. 이게 인터내셔널하게 알려진 이유가 있었네요. 아, 진짜 이게 래퍼의 이 랩 스타일만 느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를 갖고 있는지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아, 진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벌스를 꽉꽉 하드하게 채우는 래퍼들이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야, 아 근데 이거는 비트도 워낙 랩 스킬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비트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랩이 진짜 씹어먹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팔 시청자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VTEN이 네팔에서 최고의 어떤 랩 스킬이나 여러가지 실력을 가진 최고의 랩 스타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면은 이런 실력을 가진 랩 스타가 더 많이 있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제가 몇몇 나라의 래퍼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느낌들이 다시 생각이 날라 그래요. 태국에서 원미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캄보디아에서 만다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클리크를 들었을 때의 충격이 여기까지 왔네요. 네팔까지 왔어. 아, 진짜 물건입니다. 물건을 만났네요. 오우.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훅도 없이 그냥 벌스를 그냥, 그러니까 이 곡 전체를 그냥 랩으로 채웠네. 와, 간만에 진짜 존나 힙합 듣는 느낌이다. 아, VTEN의 CYPHER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전 지금 완전히 이 머릿속에 진짜 이 쇼크웨이브를 맞아가지고 뭐가 할 말이 안 나와요. 엄청난 트랙을 들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 약간 바이브가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래핑 바이브를 느끼게 하는 래퍼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래퍼 중에 쇼미더머니에도 출전했고 LA에서 나름의 그 오지 바이브를 갖고 이제 한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로스라는 래퍼가 있는데 약간 로스의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로스도 그렇고 VTEN도 그렇고 음악적인 바이브가 다 약간 다 웨스트 코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시 허슬, 약간 YG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막 요즘 유행하는 뭔가 멈블랩, 클라우디랩 이런 래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갱 출신이어가지고 자기가 그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그 힘들었던 삶을 랩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거칠고 하드하고 남성적이고 진짜 잡이 없는 노멀시 이런 랩 스타일을 들려주니까 또 그런 거에 또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VTEN이 약간 그런 바이브를 저는 이 곡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신은 네팔인데 바이브는 그냥 월드와이드예요.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수많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그에 대해서 리액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리고 특히나 흑인 리액션 유튜버들이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하는 영상들을 봤어요. 이건 극찬 받을만 해요. 바이브가 그냥 블랙 래퍼야. 블랙 래퍼랑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존나 힙합이에요. 그냥 진짜 그 완전 그 리얼 쉿을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쾌감은 돋습니다 진짜. 혹시 여러분들께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네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VTEN과 비슷한 바이브의 어떤 빡센 하드한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랩스타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들어보고 또 최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래퍼를 발견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아마 저는 이 VTEN의 추가적인 리액션 비디오를 앞으로도 더 찍을 것 같아요. 조회수와 상관없이 그냥 저는 이게 존나 꽂혔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